전 제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 아무리 돈을 쳐들여서 상담받고 약 먹어도 안 되는 인간이 저였어요. 살기 싫은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20년 가까이 상담하면서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과거에 내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나한테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제가 느껴봐서 알아요. 수천 명의 내담자를 만나면서 수천 번 느꼈어요. 저희 엄마도 30년을 우울증 약, 신경 안정제, 불면증 약을 먹었던 분이세요. 저랑이 훈련을 하셨어요. 이제 그 약 다 끊었어요. 자기가 글 쓴 걸로 책을 내세요. 감정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서 시작됐거든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은요, 내 안에 100% 다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날 거고요. 시련이 닥쳐올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